그 해양수산부에서 그 2012년부터 2016년까지 5년 동안 이렇게 이제 설문조사를 했는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먹었던 생선 1위가 명태랍니다. 그만큼 이제 참 예, 국민 음식이죠, 명태. 명천태가가 비로소 잡아 팔았다 하여 왈 명태요. 자, 우리 이제 명태찌개 끓여서 드셔볼까요? 곱게 손질한 명태를 쓱쓱 썰어놓고 얇게 썬 무와 콩나물을 부짐하게 얹어 두부 대파에 다진 마늘 듬뿍 올려 보글보글보글보글보글 끓여낸다. 굵은 소금으로 간을 하면 명태 맑은탕 완성이오. 마법의 가루 들어갑니다 하는 거 읽어가지고 특별한 비법을 더하면 구수함이 폭발한다 하니 그건 잠시 후에 들어보고. 아따, 그 배고파서 못 참겠네. 맛나겠다. 명태 맑은탕도 중요한데 이제 반찬도 중요하거든요. 이거는 이제 코다리처럼 보이는데요? 코다리 무침요. 어머니, 근데 이거는 왜 코다리라고 하는 거예요? 코다리는 어떤 형태를 코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다리는 이제 옛날 여기서 명태를 반건조. 예. 예, 그거를 코다리라고 그러는 거예요. 코다리라고 불리는 예. 겁니까? 다 말리지 않고 완전 생물은 생태. 예. 얼렸으면 동태. 그리고 반건조했으면 코다리. 그런 것 같아요. 명태 이름 한번 들어보실래요? 막 잡아 올린 것은 생태, 얼리면 동태, 찬바람에 얼고 녹기를 반복한 황태, 반건조 상태로 코를 꿰는 코다리, 말린 새끼 명태는 노가리라 하는디. 그중 절깃한 코다리에 간장, 올리고당, 마늘 다져넣고 기름만 둘러 약불에서 달달달달 볶아주면 단짠의 정석 코다리 조림이요. 헐시고. 아. 아. 코다리는 뭐 이 자체만으로도 일단 요리라고 할 정도로 보이는 그대로 담백하고 특별히 어떤 맛이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습니다. 그럼 이 친구는 이제 깍두기인데요. 지금 이제 무가 일단 지금 제일 맛있을 때니까 이거는 이제 재료가 뭐 들어간 겁니까, 언니? 저희가 명태집이라서 네. 명태 아가미가 맨날 나와요. 이 명태 속의 아가미. 아, 명태 얼굴 여기 아가미. 네, 예. 그래서 그거 같이 이제 김치를 깍두기를 담아요. 이게 옛날부터 이쪽에 북한 쪽에는 이 명태 아가미를 담아 먹었어요. 김치에다가 예, 넣어가지고. 예, 예. 아가미 깍두기 이제 예. 서거리 깍두기라 그러죠. 서거리. 예, 서거리라. 아가미는 여기에 여기 붉은색이 나요. 오래된 거는 검은색이 나. 내가 이거를 금방 잡아서 이렇게 씻었을 때는 완전 핑크빛이야. 이거 보면 알지만 이게 아주 핑크빛으로 너무 이뻐. 빨간 게. 서거리를 명태 잡을 때 따로 빼요. 빼서 깨끗하게 이렇게 씻어서 깍두기 한번 담을 때 김치 하듯이 버무리면 돼요. 옛날에는 명태가 겨울에 많이 나니까 겨울에 많이 담아 먹은 것 같은데 나는 1년 내나 이거 해놔요. 1년 내나 이거 우리 집에 있어요. 이게 이제 폭 삭으면 네. 뼈가 물렁물렁 해가지고 예. 그 아가미를 그냥 드셔도 괜찮거든요. 식감도 부드럽고 고소한 예. 맛만 내는데 그렇게 내는데 아직 한 지가 며칠 안 돼가지고 예. 맛으로 이 서글이 깍두기는 다양한 식감을 좋아하시는 분들 지금 상태를 더 좋아하실 것 같아요. 나는 지금이 더 좋아요. 아, 그러세요? 완전히 그 사은 것보다 네. 씹는 맛도 있고 와, 맛있습니다. 수면이로 올라오고 있어요. 통의 수평선 너머로 태양이 떠오르듯 하... 명태 맑은 탕 맛이 밝아지는구나. 하...
지금 여기 지금 내려가고 있어요. 여기 있죠. 뻥 뚫렸어. 이제 뚫렸어. 진짜 너무 맛있는데요. 어머니, 이거 국물 먹었을 때 처음에는 맑았다가 개운했다가 마지막에 딱 삼켰을 때 뭔가 고소한 맛이 딱 느껴지거든요. 그 비법은 뭐예요? 제가요, 어제 내상을 가를 때 애를 신선도 아주 있어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따로 놨다가 끓여요. 예. 맹맛이 아니고 찌개 맛이 좀 진한 맛이 나요. 입에서 싹 이제 이렇게 허물어질 때 입에 이렇게 할 때 그 맛이 고소한 맛이 나잖아. 고소하지요. 그래서 처음에 나는 이게 왜 그 지단처럼 우리 그 왜 고기 이렇게 비빔밥 다져가지고 이렇게 지단처 올라가는 모양처럼 아까 다진 마늘 옆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 친구는 뭘까 했는데 그게 명태 애입니다. 애. 일부는 이렇게 좀 맑게 먹었으면 이제 조금 더 매콤하게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매울 거라고 하는데. 아까 그 매운 양념을 좀 넣었는데요. 확실히 매운 향이 그냥 싹. 마지막에 또 고소한 맛이 마지막에 다 이렇게 삼켰을 때 뭔가 고소한 맛이 싹 예 뭔가 뭐 뇌를 딱 때리는데요. 저는 이렇게 양이 적당히 있으면은 반 정도는 그냥 맑은 탕으로 드시고 그리고 사장님한테 이렇게 그 매운 소스 좀 달라가지고 나머지 이렇게 먹으면 두 가지 맛을 예, 다 맛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저거리 깍두기를 밥에 올려서 딱딱도 딱딱 멸치도 맛있어. 이제 한치가 너무 부드럽잖아요. 여기에다 이제 멸치를 조금 이렇게 같이 이렇게 멸치가 이렇게 씹었을 때도 이게 또 맛이 예. 이게 딱 두 그릇 먹으려고 안 했는데 한 숟가락이 딱 부족해. 이렇게 먹으면 너무 맛있는데요.